매년 여름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일산 상설 문화 공연이 9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 모두 즐거운 축제를 즐겼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 진행된 일산 상설 문화 공연 마지막 날. 일산비치 갓탤런트의 결선에 오른 10팀의 무대가 마지막 날 진행되며 9일간 열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올해로 시즌2를 맞은 일산비치 갓탤런트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과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팀이 참가 신청했습니다. 동영상 예선 심사와 본선을 거쳐 최종 10팀이 19일 결선 무대에 올랐고 안산에서 온 여고생 힙합 댄스팀 노리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노래와 춤, 장구와 태권도 등 다양한 장르의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뽐냈고 시민들도 함께 일어나 춤추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어제 가족이랑 같이 산책할 게 왔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또 왔어요. 지난 11일 JCN 우리 동네 가수왕을 시작으로 9일간 열린 2023 일산 상설 문화 공연에는 모두 13,000여 명의 관객이 찾아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문화 행사를 즐겼습니다. 서머 나이트 위크, 투게더 일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일산 상설 문화 공연은 시민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가,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됐습니다. 가족끼리 오니까 되게 재밌고 음악도 들으면서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대회 때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아쉽게 상을 못 받았어가지고 한 번 더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런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의 모습을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구청은 일산비치 갓탤런트를 시작으로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 동안 이어진 일산 상설 문화공연을 이제는 전국에서 찾는 행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어쨌든 간에 퀄리티도 높아진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어서 이런 분야들을 잘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욱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관광객도 울산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일산 상설 문화 공연이 끝난 일산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5일부터는 조선해양축제가 이어지면서 축제장이 계속 펼쳐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